아쉬운 소식입니다. 네. 윤태진 씨 다음 주가 마지막. 광고 나갈 때 윤태진 씨가 울었어요, 진짜. 또 예. 네. 그래서 오늘 회식 남희춘 씨와 함께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 것 같습니다. 남희춘. 성재 예체 함께 떠나는 감성 캠핑. 캠퍼들을 위한 저렴한 용품에서부터 고급 장비까지. 캠핑용품 자체 제조 및 도소매로 가격의 거품을 뺀 캠핑용품 전문점 커스커즈와 함께 캠핑용 검색하세요. 자연스럽게 빛나는 윤기나는 피부, 모든 여자들의 꿈이죠. 갖고 싶다고요? 글로우 허니글로우 파는 피부 전문가 메리케이 뷰티 컨설턴트를 만나보세요. 080-500-1963 메리케이. 대리운전 부를 때 출발지 설명 대리운전이 도착지만 필요한 시대를 엽니다. 앱에서 전화 시 출발지는 지만 알려주세요. 배치수 대리운전. 아쉬운 소식입니다. 아재 판독기는 다음 주가 마지막이고 네. 윤태진 씨 다음 주가 마지막. 네, 그래서 아까 그 광고 나갈 때 윤태진 씨가 울었어요, 진짜. 아 네. 네. 또 네. 새로 그래서 남이, 오늘 회식 남희춘 씨와 함께 네.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근데 진짜 간단하게 놀렸는데 진짜 울려고 해가지고 힝 속았지. 대본 좀 미리 읽으란 말이에요. 아니 몰랐어요. 써 있으니까 몰랐다고요. 대본도 안 보고 자 마지막에 그랬더니 어? 오만 가지 생각을 네. 했잖아요. 막 어, 싫어 하면서도 속으로 제가 코너를 한번 손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. 어, 오늘 ASMR은 뭔가요? 2001년에 나온 UN의 선물 가사 읽어드릴게요. 네. 자, 선물 가보겠습니다. 선물 안 가네요. 네. 오늘이 마지막인가요? 어,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 것 같습니다. ASMR이 잘 안 되고 있는데. 이거, 네. 이거는. 자, 가보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